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오늘 2-2단은 책임감 있게 글쓰기 문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 1번입니다. 쓰기 윤리와 관련된 내용 중 범주가 다른 하나는 딱 보니 개인적 차원의 쓰기 윤리와 사회적 차원의 쓰기 윤리겠죠. 타인의 성과물을 자신인 것이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사회적 쓰기 윤리, 즉 표절, 자료 퍼나르기에 해당이 되겠죠. 자신이 경험한 적이 없는 일을 거짓으로 꾸며쓰면 안 된다. 이거는 개인적 차원의 쓰기 윤리입니다. 그 다음, 저자의 허락을 받았더라도, 저자의 허락, 출처에 해당하는 것은 사회적 차원의 쓰기 윤리에 해당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나머지 선지도 한번 볼까요? 타인이 고통스럽게 창작한 것을 표절이겠죠? 자신의 것으로 둔갑시키면 안 된다.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표절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역시나 사회적 차원의 쓰기 윤리입니다. 그리고 문제들을 한번, 유형들을 한번 살펴보면, 윗글의 내용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 내용 일치 유형이겠죠? 그러니까 뭐, 요런 거. 글쓰기 윤리, 개인적 차원의 쓰기 윤리, 요런 내용들. 요렇게도 내용 일치 유형으로도 출제가 되고, 3번처럼 내용 전개 방식도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요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 차원의 쓰기 윤리, 사회적 차원의 쓰기 윤리.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맞죠? 5번 문제. 개인적 차원의 쓰기 윤리, 사회적 차원의 쓰기 윤리. 지금 한번 보시면, 저희가 제공하는 문제들이 지금 보시면 1번, 2번, 3번이 하나의 학교. 뭐 4번, 5번이 하나의 학교. 이렇거든요. 그래서 사실 한 소단원에 뭐두 문제에서 세 문제 정도가 출제된다라고 보았을 때, 지금 요거 보시면 세 문제 중에서 쓰기 윤리, 개인적 차원에 해당하는 건 뭐, 내용 일치 형태 있지만 마찬가지죠. 세개 중에 두 개, 내용 전개 방식 하나. 그 다음 학교들 보시면 요 내용 전개 방식 혹은 내용 일치 조금 섞은 거죠. 하나, 그 다음에 쓰기 윤리 또 하나. 요렇게 출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학교들도 보시면 마찬가지거든요. 마찬가지거든요. 요렇게 전부 다 출제가 되는 요 내용 전개 방식이죠. 요렇게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10번 한번 보시면 이런 거 이제 다 찾아보셔야 되는 건데, 3번이죠. 실험 결과를 조작하여, 요거 아까 우리가 분석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실험 결과 조작하는 거 절대 개인적 차원의 쓰기 윤리입니다. 말이 좀 이상했는지, 절대 사회적 차원의 쓰기 윤리가 아닙니다. 개인적 차원의 쓰기 윤리입니다.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요렇게 자주 제가 출제가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러한 다양한 문제 자료들은 저희 나무 아카데미를 통해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